3프로TV 중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나오셨죠? 네, 대표님. 네, 그리고 전석재 대표님, 우리 슈카 나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는 대표 정프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역회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 아, 그게 중역이에요? 그 중역이었어요. 아, 갑자기 나 긴장했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라는 게 사실 네. 우리는 맨날 페드 뭐 미국 중앙은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은행 얘기를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도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많죠. 예. 네, 그 이야기. 또 재미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국은행의 역사를 잘 알다 보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액션할 건가 이런 그렇죠. 것도 좀 감이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로 한번 이분과 한국은행의 역사, 중앙은행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하면 이분이죠. 한국은행 하면 이분이죠. 한때 한국은행에서 열심히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계십니다만 한국은행 총재님 이름은 몰라도 이분은 알죠. 아유, 무조건 네. 그때 그 비트코인으로 아주 스타가 되셨어요. 네.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국은행, 중앙은행 역사를 얘기해 주실 작가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차현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저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시리즈 때. 어휴, 동네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함부로 반바지도 못 입고 나가겠습니다. 같은 동네예요, 저하고. 아, 그러세요? 네. 앞뒤동이에요. 아, 오늘 저희가 작가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아, 책을 뭐 어떤 걸 쓰셨습니까? 예, 제가 뭐 여기 한 두 차례 나왔을 때는 네. 국장으로 소개를 받았는데 요즘 세상이 부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 부 맞습니다. 캐릭터를 제가 여태까지 쓴 7권의 책 갖고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네. 제가 작가라고 하는데 그 제가 간단히 제가 쓴 발표했던 책들을 보면 네. 뭐 법으로 본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론 이런 건 좀 전문서적이라서 뭐 재미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숫자 없는 경제학, 금융 오디세이는 그야말로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네. 흥미 위주로 금융에 좀 관심을 가지라고 쓴 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머니맨, 메디치머니, 중앙은행 별곡은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의 금융사, 특히 중앙은행에 초점을 네. 맞춰가지고 재밌겠네. 쓴 책들인데요. 네. 오늘 이 중역회의에서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앙은행, 특히 조선은행 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무엇을 보고 바라보면서 가는지 그런 걸 좀 얘기를 일단 한국은행부터 한국의 예. 중앙은행 역사부터 해보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유럽도 하고 뭐 미국도 예. 하고 일단 한국 중앙은행이 뭐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를 저는 이제 돈 발행하는 거 있죠, 그죠? 네네. 돈 발행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 결정하고 요 정도 말고는 잘 네. 몰라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근무하는 직장 그 정도로 뭐 시내 직장, 시내 직장. 예, 네, 그죠? 예, 제가 가고 싶었지만 그 시험에서 안 돼서 못 갔다는. 그럼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예, 예, 예. 됐으면 슈카월드는 없었는데. 한국은행 진짜 들어가기 힘들죠, 거기. 엄청 네. 힘들죠. 아, 어렵죠. 뽑기를 조금 뽑아가지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연봉 많이 줍니까? 아,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 네. 공무원의 두 배 이상 받았는데 그것도 아주 신권으로. 아, 새 돈으로 준다. 칼 이렇게 되면 빌 정도에 네? 바로 난 딱딱한 돈으로 줬다는 얘기였는데. 아니 거기는 뭐 월급 밀리고 이런 건 없겠네, 그죠?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 되니까. 예. 자, 한국은행. 그러면 저 첫 시작은 아무래도 한국은행 은행이라고 할 정도면 네. 뭐 우리 독립 이전으로 건너가야 예. 되는 거죠? 예.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발표한 중앙은행 별곡은 네. 1897년을 시작으로 했어요. 대한제국을 만들 때 네. 고종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이성계 할아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네. 내가 제국을 만들려면 이런 건 있어야지 하고 첫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을 만드는 거라서 대한제국 만드는 것과 예, 동시에 예, 동시에 그 사실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네. 러시아가 다 꼬여가지고 아 그래? 하고 이제 시작을 그 중앙은행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 얘기로 돌아가서 네. 그때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그때도 전 세계에는 다 저 중앙은행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예, 예.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죠. 아, 그래요? 예.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당시 조선 사람들 뭐 고종 포함해서 은행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없었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 볼게요. 예. 그 요걸 그럼 요 중역회의를 왜 봐야 되느냐? 네. 이제 그 얘기부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작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무덤에 묘비에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일본 사람의 번역을 잘못한 건데 네. 이 버나드 쇼의 쇼가 SHAW인데 사람들이 쇼 할 때 OW로 알고 웃긴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묘비명을 좀 웃기게 번역을 한 거고요. 쇼맨십이 있는 사람으로. 예. 사실 이 사람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이고 우리로 치면 영국의 경실련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영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비리 같은 것을 파헤치는 글들을 작품에 많이 남겼거든요.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작품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제학의 지식, 경제적 지식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담겨 있는 해부학적 지식하고 같다. 네. 내 모든 작품에는 경제 지식하고 이론이 다 들어가 있다. 이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경제에 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또 우리 오늘 중역회의 이것도 뭐 그냥 흘러가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거를 이해해야지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 보면 이런 거였어? 뭐 이런 말이 이런 뜻이었어? 그걸 좀 알게 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기대감을 넣어드리고 네.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프로께서 네. 중앙은행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돈 찍는 거 하고 네. 금리 조절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두 가지 얘기부터인지 얘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금리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한 7년 전쯤이 될 텐데요. 이게 이 보시는 이 화면이 2014년 8월 14일 10시 20분에 동시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서울공항에 프란치스코, 그, 예,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이 도착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영접했던 벌써 저렇게 오래됐군요. 예. 네. 한쪽에서는 그 취임한 지 넉 달이 된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 금통위를 개최해서 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췄던 그 순간인데요. 똑같은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두 개를 보고 한쪽에서는 교황이 무거운 영혼을 달래주려고 한국에 왔고 한쪽에서는 가계부채 때문에 가벼운 지갑을 달래주려고 금리를 낮췄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그럼 교황하고 중앙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금리 조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교황하고 중앙은행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이 금리 조절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그럴까? 하고 제가 한국은행 70년사를 다 뒤져가지고 네. 금통위 수천 개를 제가 다 기록을 뒤져봤어요. 네. 50년대, 60년대는 금리 조절이 연평균 5.1회가 있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바꿨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했네요. 예. 예. 7, 80년대는 더 많았어요. 이때는 통화주의 정책으로 통화량을 더 중요시했던 때인데도 금리는 훨씬 더 자주 바꿔서 6.6회였고요. 오히려 90년대 이후로 줄어들어서 지금은 연 2회 고칠까 말까? 지금 1년 이상 지금 동결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 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은 언제 한 거죠? 80년대 이전에 했네. 그렇죠. 7, 80년대고 네. 지금은 과연 오히려 금리 조절의 통화 중심의 통화 정책을 할까?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생각보다 금리 조절이 잦았다. 그리고 요새는 잘 안 바꾼다. 그거를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면 외국은 어땠을까? 영란은행하고 프랑스는 그 인류 최초의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 최초로 그 경기 변동이라는 걸 처음으로 겪어보고 막 난리를 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란은행은 72년 동안 총재가 네 번 바뀔 동안 금리를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래요? 예. 이때 당시 총재는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도 한 27년 정도 금리를 안 바꾼 적도 있고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정책을 했느냐? 거의 그냥 고정금리 비슷했군요 그때는. 예예. 예. 네. 그 대출 자격 농민은 되고
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은 안 돼. 네. 1년짜리 어음은 되고 6개월짜리는 안 돼. 이런 조건을 갖고 정책을 폈고 금리 조절은 거의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네요 지금.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는 대출, 아닌데 대출을 예. 창구로 해서 조절하고 예, 예. 근데 대출 자격을 지금은 그렇게 뭐 자주 바꾸지는 않는데 예. 옛날에는 그 자격하고 조건을 예. 바꾸면서 정책을 폈는데 그럼 이때는 왜 그랬을까? 금리를 바꾸는 거를 왜 이렇게 게을르게 했을까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에 그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수가 당시 세리였던 마태한테 너 여기서 돈 만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딴 좋은 일을 하자 하고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고. 네. 아 마태복음의 그 마태. 예. 그 마태는 아니죠. 그 아니에요? 마태입니다. 그 마태 맞나요? 예예. 예. 마태가 원래 그런가요? 전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아 마태복음의 예. 네. 마지막 네. 그 마태는 맞.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당시 네덜란드 그림인데 네. 그 대부업자죠. 두 사람 부부의 표정이 굉장히 근심에 차 있어요. 돈을 그럴까? 만지면서도 야 이거 만지면 나 지옥 가는데 하니까 부인이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성모 마리아가 있는 성경책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업은 굉장히 나쁜 일이고 거기다가 금리 조절까지 해? 이거는 거의 천인공노할 일로서 요즘으로 차면 따지면 생명공학에서 사람 목숨을 갖고 조작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금리 조절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안 건드리고 싶었던 거군요. 금리를. 예예. 예, 예. 이걸 아니야 약간의 돈 놀이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면죄부를 준 사람이 레오 10세인데요. 교황 레오 10세는 그 자신이 메디치 가문의 손자였었습니다. 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금업 하는 걸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뭐 지옥 갈 일은 아니지 뭐 하고 레오 10세가 피에타 법 이게 법 이름도 재밌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들은 약간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릴 수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입니다. 최고 금리를 5%로 정해가지고 그 이하는 오케이, 그 이상은 지옥 가는 일로 딱 교황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금리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네. 제가 처음에 교황하고 금리 조절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그 헨리 저 교황 10세가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영국의 헨리 8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뚱보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지 네. 않습니까? 뭐 드라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아, 천일의 스캔들의 그 헨리 예 맞습니다. 아, 결혼 네네. 6번 하고 뭐 부인 3명을 네네. 스스로 죽여버리고 한 처형한 네네네네. 그 아주 뚱보였나요? 예, 아주 무시무시한 왕인데 이 사람이 가만 있어봐 교황이 금리를 정해? 그거 내가 해야지 자기가 뭔데 5%야 하고 헨리 8세가 영국은 최고금리 8%다 금리는 그리고 교황이 정하는 게 아니고 왕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이제 이때 금리를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초로 이제 금리 조절을 왕의 왕으로 이제 넘어온 거고요. 그 이후에 금리는 누가 조절하는 거냐? 교황이 하는 거냐? 왕이 하는 거냐? 아, 그거 싸웠군요. 8%냐? 5%냐 갖고 계속 싸우다가 그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최고 금리라는 걸 아이 때려치우고 이건 상인들한테 맡기자. 이 돈 필요한 사람하고 꾸는 사람이 둘이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왕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교황이 낄 것도 아니고 민간에 맡기자. 민간에다 맡기자. 네.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로스차일드가 사람이 금리라는 거는 그렇게 그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금리 조절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년대는 레귤레이션 Q라고 해서 여전히 금리 규제를 중앙은행에서 그 단속을 했었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금리 조절권이 중앙은행으로 내려옵니다. 네. 처음에 교황이 했던 것이. 그다음에 7, 80년대에는 통화주의에 의해서 아이 금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통화량이 중요하지. 하는 시기로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테일러 룰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나온 거에 의해서 학자들이 정한 공식에 의해서 바꾸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사 400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 조절권은 교황한테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중앙은행 쪽으로 400년을 흘러오면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걸
중앙은행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각국의 대통령이나 통치권자가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예. 어떻게든 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 트럼프가 요맘때였어요. 8월 달에. 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제롬 파월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당신 금리 올릴 거야? 하고 이제 거의 겁박을 줘가지고 아 저는 미국 경제에 뭐 말 잘 듣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 성명서를 백악관에서 한 사진이 여기 나와 있고요. 네. 똑같은 일이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대통령이었죠. 공교롭게 두 대통령 다 등치가 큰 아주 거구였는데 두 대통령이 당시 연준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금리 좀 인상하는 거 좀 자제해라. 이제 압박을 줬던 두 대표적인 사진인데 지금은 금리를 중앙은행에 조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는 금리 조절이 이렇게 그 좌고우면하면서 저 눈치 볼 일들이 많고 아주 정치적으로는 자유롭지는 않다. 아, 예, 뭐 그런 그런 거 정도는 뭐 우리 프로 보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네. 제가 방금 전에 그 트럼프 예. 대통령 사진에서 저희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 파월 의장을 쳐다보는 눈빛이 그렇죠. 예. 정말 그 말 좀 잘 들어라라는 그 겁박어린 표정이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임명 직후일 거예요 아마. 아니 이건 작년이니까. 저기, 작년이에요? 예예예. 예, 예. 아, 저 사진이? 예예. 예. 아, 저 굉장히 대통령 선거 중이었습니다. 예. 그 위에 있는 사진도 저거 재밌는데요. 존슨 대통령이 잘 아는 것처럼 텍사스 출신의 그렇죠. 그 카우보이잖아요. 네. 자기 목장이 있었거든요. 목장을 이제 자기 손님들 트럼프가 자기 호텔로 데려가듯이 이 존슨 대통령은 자기 목장으로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대접하는 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었는데 그 금리를 올리니까 이 마틴 의장이 당신 우리 농장에 한번 놀러와 해가지고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갔더니 아, 여기가 내 농장인데 우리 텍사스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을 하지 해가지고 이 양복 입고 딱 찾아간 사람한테 렌치의 그 목장에 자기 트럭에다 차를 타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막 오르내리고 해가지고 내릴 때 연준 의장이 토했대요. 아, 저 표정이 약간 그런 예. 아니 나 절대 안 와 이런 예. 거네. 거의 그냥 기절할 지경으로 만든 다음에 아, 이게 텍사스 스타일이야. 근데 당신 금리 어떻게 했다고? 딱 지금 물어보니까 아, 예, 안 올리겠습니다 하고 뭐 이게 저기 그 저 쫄았다는 그런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래 보이네요. 딱 사진만 봐도 예, 예. 네. 아주 대통령이 법으로는 중앙은행한테 맡겨져 있지만 네. 사실상 여러 가지 눈치를 준다. 그게 뭐 현실인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오. 우리나라는 그거는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늘의 네.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을 해야 된다. 네. 노조에서도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는 기획재정부는 아니고 뭐 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뭐 언급하고 그러면 막 네. 예? 예. 성명도 내고 뭐 막 예. 그랬는데 예. 요즘에는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예. 예. 권위주의 정부 때는 그 뭐 예. 뭐 일사불란하게 그런 것도 하고 그랬던 것 제가 같아요. 젊었을 때 이제 총재 수행비서도 했었는데 예. YS 때죠. 그때는 경제장관 회의를 하면 예. 그 중앙은행 총재도 한국은행 총재도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돼가지고요. 아. 그때 안 가면 눈치 주고 그랬어요. 왜 총재 요새 바쁘신가? 이제 이러면 아 이거 올해는 얘긴가 보다. 하고 지금 이제 또 모시고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전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예 아 그래요. 예. 국무회의에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참석하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법하고 현실은 약간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이제 네. 첫날이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이제 아까 그 화폐를 찍는 얘기 했는데 돈 찍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은 거는
가짜 돈 만드는 거에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짜 돈? 예, 위조화폐. 아. 위조화폐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아, 그냥 비트코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예, 이제 돈 가치를 잘 지키는 게 중앙은행이 할 일이고, 네. 과거에는 군주가 할 일이었죠. 금 5g 넣기로 했으면 딱 금 5g 들어가 있는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왕들이 아까 봤던 그 뚱보한 헨리 8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기가 돈이 모자라니까, 네. 자꾸 금화에다가 딴 걸 집어넣고 금을 빼돌리는 거예요. 왕이? 예. 그래서 그 모든 왕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로마 황제는 더 했고. 아, 그래요? 헨리 8세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디베이스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왕이 국민들한테 뒤통수 친 거죠. 네. 그게 너무너무 많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또 지네들끼리 또 사기를 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웨팅이라고 해서 가죽 주머니에다가 금화를 넣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금화 가루 떨어진 걸 갖고 다시 녹여서 조금 딴 돈 만드는 거. 아,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 예. 닳게 만드는 거죠. 예. 예. 그걸 스웨팅이라고 그러고, 네? 아니면 클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손톱깎이로 옆에를 이렇게 조금 작은 원을 만드는 거죠. 아, 티 안 나게. 예. 그렇게 만드는 기수법이 아주 수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그거 막았다는 게 그 저기 아니에요? 그 누굽니까? 그 유명 과학자. 아, 아이작 뉴턴. 뉴턴. 예. 그 사람이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동전은 옆에 보면 금이 그려져 있잖아요. 통동화처럼. 예, 예. 그게 스웨팅하고 클리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작 뉴턴이 만든 거예요? 예. 그 다른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톱니 이게 금을 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네. 오죽하면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워낙 많이 깎으니까. 예. 나중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윌리엄 앤 메리 왕인데 그 이 클리핑하고 스웨팅을 한 범인을 잡아가지고 네. 이 토마스 앤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무지 막지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영국에서 산 사람을 익사시킨 다음에 몸을 토막을 내서 강에다 버렸고요. 이 부인은 산채로 불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앞으로 위조화폐 만들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 정도로 영국이 골치가 아팠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요 얘기가 나올 때 나온 말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바로 요 무렵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영국이 그만큼 위조화폐가 많았다는 건데 사실은 위조화폐의 시작은 그 아까 봤던 헨리 8세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가짜 돈을 만들지 불량 주화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자기들은 만들고 국민이 만드니까 그렇죠. 던져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모범적인 국가가 있었습니다. 네. 스페인의 필리페 2세인데 이 당시에 스페인은 영국보다 훨씬 잘 살았죠. 신대륙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갖고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준 땅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필리페 2세가 그 아버지 칼 5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 정도 되는데 역사상 영토가 제일 넓었었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리즈 시절. 예, 필리페 2세가 동양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땅을 또 차지해요. 그 땅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필리페 2세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 필리페 2세가 굉장히 그 국력이 강성했을 때 왕인데 이 사람이 나는 영국처럼 가짜 돈 만들지 않아. 국민들을 어떻게 신뢰를 줄까? 해가지고 딱 봤더니 저 북쪽에 독일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만들어서 인쇄기로 인쇄를 했대요. 네? 이 사람은 야, 우리는 인쇄 같은 거 저기 인쇄 뭐 책 만들고 이런 데는 관심 없고 그 기계 갖고 와봐. 해서 그 기계로 뭘 만드냐 하면 예, 옛날에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실린더 기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 돈을 그전에는 금하고 은을 추출한 다음에 그 녹여가지고 주화로 만들었는 단조 방법으로 돈을 만들었는데 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금이나 은이 식은 다음에 이 압축기를 인쇄기를 써가지고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돈은 굉장히 단단하고 위조하기가 힘든 거죠. 그전에는 금화 은화를 확인하려고 이빨로 깨물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이 워낙 단단하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스페인 은화가 전 세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화폐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확산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임진왜란 때 들어와서 스페인 돈은 가운데가 막혀있네. 가운데 네모난 게 없이. 그래서 스페인 돈을 은원이라고 불렀고 그게 오늘날 한중일이 돈을 원이라고 부르는
위안, 옌, 원으로 부르는 게 이 필리페 2세의 은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쟤네는 돈을 왜 가운데를 막아서 우리는 이제 가운데를 뚫어서 그걸 엮어 갖고 다니는 거죠? 예. 그 원이 동그란 원, 그 원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원인가요? 예예. 예. 그 원이 스페인 돈을 보고 놀란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야 돈이 뭔가 좀 뽀대가 날려면 가운데가 좀 막혀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동그랗다 원이다. 예. 한중일은 한중일은 왜 그러면 엽전처럼 가운데가 막 뚫려 있었냐? 예. 중국의 우주관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우주는 동그랗고 인간 사는 세상은 네모나타. 황제는 네? 인간 세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매개자다. 그래서 우주는 동그랗고 인간 세계는 네모난데 그 바깥에다가 일전이라고 쓰면 이건 황제의 명령으로 일전이 되는 거고 흥선대원국처럼 당백전이라고 쓰면 이게 백전이 되는 거고 그 디클레어를 왕이 하는 거다고 해서 이 엽전 모양으로 동그랗고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묶어 다니기 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예. 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네. 예. 천원 지방 사상에서 나왔는데 유럽은 가운데가 막혀 있네 해서 나온 게 이제 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인쇄술이 화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필리페 2세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위조 지표라든지 디베이스먼트 같은 거 클리핑 스웨팅이 줄었는데 네. 20세기에 들어와서 한 번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독일이 나치가 영국을 어떻게 골탕 먹일 수 있을까 했더니 나치 친위대의 그 베른하르트 쿠레거라는 소령이 기똥찬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태인이 머리도 좋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어차피 강제 소용소에서 죽어갈 유태인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손기술 좋은 사람한테 영국 돈을 가짜로 만들게 합시다. 그래서 뽑아요. 140명을 뽑아가지고 네. 너 오늘 돈 잘 만들면 내일까지는 살려주고 아니면 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사람들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위조지표를 만듭니다. 피눈물 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위조지표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쿠레거 소령이 너무 일을 잘한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구나. 너무 잘 만들고 너무 비밀을 잘 지켜서 나치 친대 내에서도 가짜 돈을 만들고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크레거가 한 일은 4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 3천만 파운드라는 네. 인류 역사상 짝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짝퉁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 가치로 보면 1억 3천만 파운드면 엄청난 건데 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전쟁이 한참 고조에 이르렀던 45년 1, 2월쯤 런던에다 이 돈을 다 뿌린다. 자고 일어나면 눈 온 것처럼 돈이 쫙 깔려 있으면요. 영국 대혼란이, 사회가 대혼란. 작살이 날 거다. 그렇죠. 하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만들어 놓고 운반할 수송기가 없었습니다. 그걸 선발이 안 맞아가지고 네. 비밀을 너무 잘 지켜서 나 비행기 좀 빌려줘 그랬더니 전쟁하기도 바쁜데 뭔 비행기가 네가 필요해 해가지고 비행기를 안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돈은 찍어만 놓고 독일 그 창고에 그냥 쌓여 있다가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허무한 얘기인데. 아니 그 저 히틀러한테 직보를 해야지 그런 거. 그러니까 비밀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2007년인가 카운터페이터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게 아카데미 외국상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왔던 Catch Me If You Can 네. 그 아주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수표를 위조한 거고 네. 그 전에 히틀러 때 이 그 베른하르트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20세기 최대의 위조화폐 재밌네 얘기가 있었다. 이게 인쇄술하고 위조화폐하고 손을 잡은 건데요. 네. 이게 독일에만 있었느냐?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오늘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우리나라에도 위조화폐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반공 국가가 된 이유가 바로 위조화폐에서 시작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얘기를 진짜 재밌네요. 나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벌써 끝나나요? 이제 뭐 시작하나요? 네. 인쇄술이라고 그러는 게 뭐 네. 부텐베르크에서 시작됐지만 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쇄소가 우리나라에 서울에 특히 일제강점기에 많지는 않았어요. 김시덕 박사님하고 뭐 다른 프로에서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청계천 근처에 그 허접한 인쇄소가 있어서 거기서 만화를 주로 만들었고 그 아주 번듯한 인쇄소라고 하면 그 마포의 조선서적 인쇄 주식회사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거기서는 공문서하고 책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은행 옆에 그 조선 웨스턴 호텔 그 앞에 근택 인쇄사라고 해서 거기서는 신문을 인쇄했었고 큰 인쇄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 밑에 있는 근택 인쇄소입니다. 네. 해방이 되고 나니까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통치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일본인 재산을 다 일단 몰수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운영을 뭐 미군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회사에서 일했던 종업원들한테 나눠줬어요. 인쇄사에서 너희들 중에서 뭐 인쇄업 계속 할 수 있으면 요거 뭐 원가만 받을 테니까 니들끼리 그 소위 말해서 뭐 우리 사주처럼 네. 예, 나눠줬어요. 예. 근데 근택 인쇄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그거를 인수한 한국인 직원들이요 다 조선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남로당이구나. 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합법적인 정당일 정도로 그 공산당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는데 미군이 그냥 공산당원들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근택 인쇄소를 넘겨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하면 겉으로는 신문 인쇄를 하는 것 같지만 밤에는 공산당지 해방일보를 인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몰래 위조화폐를 만든 거예요. 저 화폐 옛날에 예. 그 수집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조선 정판사라는 건데 네. 46년 5월 15일 날 여기 조선 정판사에서 위조 지표를 만들었다는 것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공산당 뭐 재정부장 이관술 뭐 해방일보사 권오직 뭐 박낙중 이런 사람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아니 인쇄소에서 가짜 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였단 말이야. 그때는 또 인플레도 심했던 때였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공포감 분노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아. 이때 남한이 갑자기 반공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관술 박낙종은 네. 그 10년형인가 받았는데 마침 몇 달 있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재판받고 그냥 월북했어요? 아니요. 저기 이게 서울을 떠나면서 네. 군인들이 그냥 직결 처분해서 사형시켜버렸어요. 예.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그만큼 이 위조화폐에 대해서는 네네. 옛날에서 토마스 로저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항 능지처참령이네. 예, 능지처참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공국가로 된 계기는 위조지폐였었고 그 위조지폐는 인쇄술에서 비롯되었다. 네네네. 인쇄술하고 화폐하고 뭐 길게 뭐 보면은 중앙은행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금리 조절이라고 그러는 것이 네. 한때는 교황이 휘둘리기도 하고 한때는 왕이 휘둘르기도 했던 권한인데 지금은 뭐 독립성을 가진 중앙은행이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압력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이야기로 그렇군요. 네. 네. 아 재밌네요, 확실히. 야, 근데 네. 진짜. 아니 우리도 상식을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진짜 무식하네. 아니 무식하신 건 아니고 아니, 나오는 얘기가 다 신기할 정도니 이게. 네. 저 오늘 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원이 그 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 진짜로. 네. 예. 필리핀 처음 알았어. 필리핀. 아니 필리핀은 저는 알았는데 그 필립 스페인 돈을 보고 네. 어? 왜 구멍이 네모난 구멍이 없냐 이걸 가지고 놀랐다 그 얘기도 아, 참 대단하네. 네.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 아, 우리 3프로TV 중역회의에 네. 우리 작가님 계속해서 출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 문을 열어봤고요. 이제 바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두 번째 시간도 한번 저희가 마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차현진 작가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